오늘 오랜만에 인형뽑기 했거든? 갑자기 떡볶이가 땡기더라고. 오늘 좀 떡볶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좀 토핑은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다 때려넣고. 오늘 너무 나쁜 사람들 많으니까 좀 착한 맛으로 먹자. 오케이? 떡볶이로. 여호호호 일만 친구야. 다 봤으니까 이제 오픈할까? 어우 가득 찬데 이거 지금 풀토핑 한 건가? 이거 얼마에 이렇게 하나요? 한 통에 45,000원. 풀토핑에서 떡볶이 한 통에 45,000원? 너무 비싼데? 와. 입에 이렇게 침이 고이지 않아요? 와우. 치즈, 그다음에 당면, 소시지, 그다음에 대패? 대패도 있고. 요즘 다 맛이 비슷한 것 같아. 학교 앞에서 컵떡볶이가 많이 유행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거 먹는 맛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도 다니고 분식집 사장님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많이 차려주시고 막 했죠. 근데 옛날에는 떡볶이집마다 맛이 다 달라가지고 오늘 좀 달게 먹고 싶으면 저희하고 오늘 좀 맵게 먹고 싶으면 이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낭만은 좀 사라지고 다 맛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니까. 원래 밀떡 좋아하세요? 쌀떡 좋아하세요? 전 그 차이 잘 못 느끼겠어요.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? 그냥 우리는 그냥 배부르고 맛있었으면 되는 시대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6.25 사병 끝나고 피난민 재밌는 얘기해주세요. 에? 재밌는 얘기. 제가 요즘 산지역고티어의 변우석 씨 성대모사를 연습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보고 따라했는데 비슷한 소리 많이 들어요.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. 소라 갔었어. 갔었다니까. 나는 떡볶이를 찍었어. 찍었다니까. 응? 왜 만두도 들어갔나? 떡볶이 뭐 다들 돈가스도 들어가겠네 이러면. 치킨이라도 집할걸요? 떡볶이? 핫도그랑도 같이 먹잖아. 아 맞아, 핫도그도 팔아요. 아 맛있어. 근데 떡볶이는 진짜 뭐랑 해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. 저는 떡볶이랑 안 믿을 수 이제 밥이랑 같이 먹어요. 또? 응. 밥국뽕 응? 밥국뽕. 밥국뽕? 밥국뽕이랑 그런 거. 근데 원래 즉석 떡볶이 다 먹고 그 국물에 밥 비벼가지고 먹잖아. 맞아. 맞아. 그냥 나는 조금 더 일찍 밥이랑 먹는 것 뿐이에요. 이게 반찬이 된다니까. 떡비가 왜 빨간지 아세요?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. 궁중 떡볶이는 좀 그나마 그죠? 마봉님을 마봉님? 신당도 오 그분이 만들었대요. 빨간 떡볶이를? 와 왜 어떻게 그 이 생각을 하셨을까? 인식이 갑자기 늘어났대요 그 이후에. 근데 하얀 떡볶이라고 할 거니까 뭔가 그지 맛이 그 전에 떡볶이가 없었겠네요. 궁중 떡볶이면 궁중에서 먹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원래 간장 베이스로 해서 살짝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짜장 떡볶이도 있고 뭐 로제 떡볶이도 있고 너무 많잖아 종류가. 근데 대부분 음식이 실수해서 나온다면서요. 럽스터가 되게 아무도 안 먹는 음식이었대잖아. 럽스터요? 어. 랍스터? 응. 랍스터가 원래 안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걸 쪘나? 튀겼나? 아닌가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추장을 잘못해서 넣어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.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브랜드는 어디예요? 저는 그 포장마차. 근데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집 들어가기 전에 있으면 사갖고 들어가서 먹어요. 길거리 그 맛이 뭔가 떡볶이 소스가 눅진하고 아침부터 오래 거기다 이제 끓여놓고 또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맛이 쌓이는 맛. 근데 또 떡볶이가 다이어트에는 최악이래요. 칼로리도 높고 간도 세고 그래서 약간 나 일탈할 때 먹는 것 같은데. 오늘은 왜 일탈하고 싶었어요? 아, 열받잖아요. 어떤 다른 뉴스 보면 열받아. 웃을 일이 없어.
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의 대왕고래가 성공되길 바라지. 대왕고래? 대왕고래요? 응. 고래 수술하세요. 어? 안 했는데? 우리 화장실에 본 적 있나? 영일만 석유시트 프로젝트가 대왕고래예요.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있길 바라는 거겠지만 들어가보진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힘 빠지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하죠.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온다. 그리고 뭔가 에너지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다면은 어우 부국강병한 대한민국이 되는 건데. 그러니까 하는 거기 하는 회사가 액트지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힘 쓰는 사람들이 SGO. 국민들의 마음은 3GO. 그러시지요. 웃겼어. 웃겼다니까. 인터뷰 나와달라고 한 번만 했어. 변우석 씨, 그 코미디언 이창호 씨와 힘센 여자 강남순 같은 작품 했다고 들었습니다. 물론 같이 만난 씬은 없었지만 회식 자리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시고 와주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업으러 갈게요. 촬영하는 동안 제가 업고 있겠습니다. 꼭 봤었어. 봤었다니까. 에? 계란찜 맛있게 먹는 법 아는데. 배달 같은 데에서 계란찜이 오잖아요. 이걸 대부분 곁들여 먹고 아니면 반 정도 남기고 아까워.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입맛 없을 때 있지, 입맛 없을 때. 밥에다가 이 계란찜을 한 반 정도 퍼서 넣은 다음에 초장에다 비벼 먹어봐요. 나도 이랬어. 근데 진짜 계란찜에 밥 넣고 초장 비벼 먹잖아요. 참기름 살짝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맵기는 괜찮아요? 오, 하나도 안 매워요. 드시는 사람들 맵꽃은 있잖아요. 맵집이라고 놀리고. 저 방구뽕은 개인적으로 술부심, 맵부심 진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. 누굴 위한 거고 남는 게 없고 혈기왕성하고 치기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우 전혀 못하겠어. 매우면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나? 날아간대요. 북한군 확성기 방송 재개 직전 MDL 신범 경고 사격에 퇴각. 요즘 자꾸 선 넘으려 하네. 선 넘으면 이제 선 못 넘게 해야지. 세게 하지 못하게 세게 해야지. 안 그러면 권리가 계속돼. 그럼 오늘의 매콤한 한마디. 맵부심 부리다가 부심 슬프게 한다. 모심도 슬프게 한다.